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5분 특강의 남진주의 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순자산 가치 조정 항목 중 투자 주식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자 주식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외국법인 주식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평가 방법 또한 이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평가 방법이 상속세법과 법인세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현재 종가를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요. 상속세법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인데요. 만약에 평가 기준일이 6월 30일이라고 하신다면 5월 1일부터 8월 29일 총 4개월간 종가를 거래일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주셔야 합니다. 자, 거래일의 종가는요, KRX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종목별로 시가를 산정을 해주셨다면 종목별 장부가랑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목별 장부가와 종가 평균 비교하셔서 평가 차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산은 항상 상속세법상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큰 금액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상장 주식은 평가 차손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경우에도 그대로 평가액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보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가가 없다면 10% 지분율 10% 이하이냐, 초과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나눠집니다. 10%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면 취득가액으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나 밑에서 볼 상승세법 평가에 두 가지 중 비교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1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상장 주식과는 다르게 또 장부가와 평가액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평가 차액 중에서 손실이 난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외국법인 주식입니다. 외국법인 주식은 비상장 주식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데요. 여기서 법인세법에 의한 결산과 원화환산 이두 가지 과정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인세법에 의한 결산은 사실 외국법인과 크게 결산 차이가 나는 항목은 없지만 감가상각비가 보통 기준 내용 연수와 상각 방법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정도 결산 차이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원화환산 과정 적용을 해주셔서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으로는요, 저희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중에서 3년간 소득이 계속해서 결손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3년 손익이 결손이냐를 판단한 때에는 이 법인세법에 의한 결산을 하기 전에 그 소재지국의 그 재무제표에 의한 결손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법인을 최대주주로서 가지고 있다, 주식을 최대주주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적용이 되지 않아서 무조건 최대주주이실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비상장 주식 평가하실 때이 비상장 법인이 또 다른 비상장 주식을 들고 있을 때가 가장 좀 평가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경우가 될 텐데요. 자, 이번 강의 참고하셔서 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